안녕하세요. 민구보입니다. 오늘은 주말이고요. 저희 또 동이가 없습니다. 우리 즐거운 비로그. 야, 우리 왠지 동이 없을 때 인사말이 제일 즐거운 것 같은데. 우리 영상 중에서 아니에요. 딱 알 수가 있어. 우리 너무 밝고 너무 기분이 좋으면 그러면... 동이가 없는 브이로그야. 아, 우리 나쁜 부모야. 아니야. 아니야, 사실 이것 때문에 아니야. 그냥 너무너무 좋아서 날씨도 좋고. 네. 저희는 좋고. 이번 주말에 충주에 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요일날 부모님께서 동의를 봐주셔서 지금 또 등산을 하러 왔습니다. 나 못 참아, 못 참아. 보여 좀 보여줘. 얼마나 아름다워. 여기 스위스인가? 지금 저희는 충주호 옆에 있는 계명산을 올라갈 예정이고요. 여기 근처에 남산하고 계명산이 있는데 남산은 예전에 올라갔다 와본 적이 있어서 오늘은 계명산을 갈 예정입니다. 네. 우리는 똑같은 산 두 번 안 가. 인왕산은? 인왕산 패스. 좋아요? 구독? 인왕산 산 아니야. 우리 집이야. It's our home. I envy myself. Pinch me. 나 지금 자고 있나? 그리고 와이프의 모자. Patriotic. 애국자야, 애국자. 아. 다행히도 동해가 특히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랑 엄청 잘 놀아요. 엄청 좋아해. 근데 또 문제가 있어. 아버지 어제 술 드셨어. 아마 아빠 오늘 피곤하실 거야, 많이. 뭐지? 무슨 말이야? 한국말로? 비몽사몽. 비몽사몽. 그리고 엄마랑 아버지랑 지금 그 뭐야 코퍼레이션이 되게 좋아요. 엄마는 밥을 엄청 잘 먹이시고 아빠는 엄청 잘 놀아주시고. 그래서 동이가 정신을 못 차려요. 쉴 틈이 없어. 조금 놀다가 이제 좀 쉬려고 하면 갑자기 할머니 와서 밥을 먹인다. 그리고 밥 다 먹고 또 쉬려고 하면 갑자기 할아버지 와서 놀아준다. 일단 말이 너무 많어. 이제 등산 좀 하자. 네, 알겠습니다. 이제 등산으로 네. 집중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지금 저희가 올라왔는데 여기 사람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 그리고 길이 하나도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 왜냐면 저희가 휴양님 쪽으로 해서 올라왔잖아요. 근데 휴양님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블로그 보고 왔는데 블로그 2019년 4월에 쓴 거야. 아, 이제로 안 내려갔나. 여러분들 나의 모습 마지막 보시는 게 아니겠지? 이 길의 좋은 점은 사람이 없어서 그냥 마스크 안 써도 되는 거. 아니 지금 하지 한 명도 안 만나서? 아, 안 만날 것 같아. 여기 길 좀 관리 잘한 데 있어. 사람이 없는 이유가 있다. 이 길 올라가기 쉬운데 내려간 거 다. 네, 그래서 오늘 진짜 다른 길로 내려갈게 나는. 그래서 오늘 와이프 엉덩이 많이 만졌습니다. 조금 프라이빗이. 아자, 이게 너무 해서 엉덩이를 좀 잡아줘야 돼. 너무 미끄러워서. 내가 조심해. 카메라 들고. 봐봐. 여기 그냥 풀 계단이 없어지고 그냥 풀 흙. 아마 여기 비 왔을 때 물이 엄청 내려갔었지.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엔드벤처입니다. 동이의 소원, 아니 와이프의 소원. 사람이 없는 곳에 가고 싶다. 정말 사람이 없어요. 오, 같이 가. 저희는 이제 좀 괜찮은 길로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도 정상 가려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와이프가 채식뷔페를 가고 싶은데 채식뷔페
3시까지 밖에 안 해요. 근데 지금 시간은 11시 반. 과연 갈 수 있을까? 여보! 와이프 지금 뛰자고 하는데 열심히 걸어가고 있어요. 가다 힘합쳐야지. 저희의 점심시간입니다. 맛있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버섯이지. 지금 이걸 도와주는 거야. 짐을 줄여주는 거야. 토마토, 복숭아, 에너지바, 고구마. 고구마? 알았습니다. 가릴이 많아. 지금까지 어때? 너무 좋아. 다시 살아났어.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지금 기뻐하고 있어. 막 움직이고 있어. 숨쉬고 있어. Vibrating. My body is vibrating. 네, 저희 드디어 정상에 왔습니다. 계명산 774m. 오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등산 안 한 지 2년 됐잖아. 인왕산 했잖아. 인왕산은 이거 등산 아니지. 산책이잖아. 그냥 It's a good start. Restart. 네. 조금 hiking life. 조금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힘들진 않아서 괜찮아서 나쁘지 않았어. 이거 운동이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남편 지렸어. 지린 거 아니고요. 땀입니다. 일단 여기 정상인데 아무도 안 보여. 산속이니까 숲속. 그래서 조금 다시 내려가야겠다. 그리고 이쁜 호수들 보여주자. 네. 완전 스위스 카페. 스위스 가봤어요? 아니요. 내 꿈속에 있는 스위스?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야. 그럼 여기가 스위스라고 생각하고 이제 스위스 안 가도 되겠다. 여보, 스위스 온 거야 지금. 진짜 그림 그리고 싶다.